예, 이제 국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바쁜 중에 오늘 또 우리 법사위는 검찰 탄핵과 관련된 또 조사 청문회를 또 합니다. 예,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 그런데 이번 우리 조사 청문회가 도대체 이게 왜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예? 오늘 제가 사유를 봤습니다. 이분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유를 7가지로 이제 분류해 볼수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가 이게 근거가 될 건지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추거나 예?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오늘 조사청문회를 또 하고 저분들 또 증인들도 여러 가지로 나오기가 착잡했을 텐데 이렇게 불러서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제가 위원장님, 제가 존경하고픈 위원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시에 우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또 법조문도 성실하게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특히 헌법에 또 이런 오타도 이렇게 지적해 주실 정도로 많은 또 존경심을 가끔 느끼게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을 보는 시각이 제가 여러 가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조사청문회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 탄핵 소추 사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갖고 어떻게 이게 위원장님께서 딱 판단해서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무슨 뭐 조사청문회까지 하냐 이렇게 좀 걸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께 제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려 하다가 오늘 이 조사청문회를 보고 너무나도 실망감과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그이 사유 중에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유 중에 보면 예, 울선지간 검사 시절에 무슨 예? 대변 루머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또또 또 황당한 것은 우리 이 동료 의원님이 이와 관련 3억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어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런 3억 이거 루머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이 법사위에서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위원장님 이거 오늘 조사청문회 진행하기 전에 이 동료 의원님들께 이거에 대한 진위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발 이런 부끄러운 조사청문회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조사청문회는 지금이라도 네, 위원장께 의사진행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반을 들으면서 이런 발언이 국회의원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국회법 130조 1항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서 법사위에 조사하라고 회부된 그래서 진행하는 탄핵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거부합니까? 국회법을 거부하라고 지금 저한테 강요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반법률적인 발언이죠. 절대로 이런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사위원장인들, 국회의장인들, 어떻게 이것을 거부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중지시킵니까? 그리고 이 피소추 대상자 검사 박상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살펴봐도 현행법 6가지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탄핵조사 청문회는 박상용 검사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심문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조사 청문회입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오늘 의결로서 오늘 탄핵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오늘 청문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질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 의사진행 발언은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